제가 차 타는데 약간 이렇게 못 올라가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해도 매너소녀요? 내가 치지. 깜짝이야. 네. 뒤돌아서 봐. 근데 어차피 그 아버지 같은 동네 분들이고 거의 뭐 친구시고 다 뭐 친척으로 연결돼 있고 친척 같으니까 아니 손을 보니까 정말 매너소녀였어.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아버님 옛날에 목줄지 자꾸 궁금해요. 아버님의 목줄지. 뭐 바람을 많이 쐬셨겠죠. 바람 쐬는 걸 좋아하셨어. 그래도 참 참원장님도 장하시지. 그 서울서 커가지고 서울서 살았는데 시골 셋이 우세말로 와이프를 증한다는 게 택한다는 게 대단한. 아이고야 한마요. 우리 아가 여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대구부터 나와 고등학교 일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뭔 소리 하고 있니까? 그래도 막 사안에 일류 사 1등 사업을 받았다. 1등만으로 얻어간 줄 알아라. 왜 그러나 하모? 아이고 참네. 살림 잘 사고 구두쇠 데리고 왔다. 와 저 정도 소음이면 운전하기 힘들겠어요. 근데 엄마가 자꾸 딸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중요해 보니까. 아우 지영이 엄마 난 어제 놀랬다. 민우네 할머니가 그래 그 집에 그지 그렇게 된게또 딸을 돈 천만 원 줬단다. 또 딸을 돈 천만 원 줬단다. 그거라 나도 들어봤나. 어떤 딸이가 망일 딸이 가가 돈 없다고 와서 우르 싸서 돈 천만 원 줬단다. 그래 갖고 아 오히려 줬대잖아. 돈 대잖아. 그럼 난 돈이 없어 못 줬는데 오늘 뒷밥 싸는데 그거잖아 줬어. 그래가지고 지영이네 집에 사위 잘 받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또 좋은데 구경 가고 드라이브 하고 이런다. 감사합니다. 전 남서방이 김밥 싸가지 왔다는 게 배가 고파 죽을 뻔했다 소리를 하지 말아. 예, 하나요. 분위기 너무 좋다. 김서방님. 어서 와. 시간이 났어? 예예. 예. 장모님한테 인사. 아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 애써네. 시골에다고 그랬는데. 아 괜찮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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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예뻐지셨어요. 안경을 벗으셨구나. 살도 좀 찌셨어요. 행복해졌어. 아이고 이런. 멀쩡한 애들. 보이스피싱인가 그건가 봐. 보이스피싱인가 봐. 뭐 상담을 원하시면 0번 좀 누르려는데 그냥 얼른 꺼버려. 아, 바로 예. 그냥 전화 모르는 전화 받으면 안 돼. 맞습니다. 예. 아, 괜히 받아줘가지고 이것도 그런 나가면 모르는데. 사위들은 늘 배가 고픈가 봐요. 진짜 오늘은 한번 배고파 사이즈.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아. 아무로 막 먹으면 안 돼요? 못 먹더라고요. 네, 한 번도 혼자 이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. 아, 저도 뭐예요? 푸쉬. 운동하는 거예요? 날 좀 보소, 날 좀 보소, 날 좀 보소. 동지섯 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. 김서방. 예. 예. 이거 봐. 김서방. 예. 예. 이거 봐. 아 예. 예. 이거 소주에 넣었다 중이가 던져. 아 이거 뭐, 이빨. 아 이빨이 둘째 이빨 기념으로. 예. 이를 소주에 넣었다 갖다 줘. 딴 데 틀어봐. 식사 하셔야죠. 아 예. 시간이 좀 많이 지난. 네, 진작 달라리 나도. 아유, 나도. 이거 정해놓고 식사하셔야죠. 아까 먹고 어디 좀 가려다가. 예. 아침을 좀 약간 늦게 드셨어요. 앞으로 배고프면 그냥 밥 달라 그래. 아, 알겠습니다. 그래, 박지훈 씨한테 전화 안 했네요, 이번에는. 짬짬하고. 어려운 거죠. 밥을 차려달라는 그 말이 좀 왠지 좀 미안하고. 왠지 좀 버릇없이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밥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좀 안 떨어지더라고요. 아, 배고프다 그러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해. 아직도 사이가 좀
덜 좁혀졌다는 뭐 증거도 되는 거고.